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 어떻게 새해 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나이 한 살씩 더 드셨잖아요. 에이 꼰대들아. 죄송합니다. 저랑 뭐 같이 늙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 사회에 인접하는 초년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까지. 아우 이 꼰대들아, 니네들은 틀딱 안 될거 같냐?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막 틀딱틀딱 거리면 왠지 제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애늙은인가? 너무 늙었나?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뭐 어떤 아울러서 두루두루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너무 틀딱틀딱 피우는 언젠가 우리도 다 틀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리딱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유쾌하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저 그 표현 자체를 저는 안 써요. 실상 안에서 우리들이 흔히 비속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틀딱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 한번 구사해봤는데 역시 유쾌하진 않네요. 뭐지 이거? 아니 야생 살쾡이 발자국이 여기 왜 있는 거지? 이 호랑이 발자국 아니야?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호랑이 기운 수산하라고 호랑이 여기 왔었나? 어이? 이 차가 단점이 뭐냐면, 이제 키로 굳이 문을 안 잠궈도 자동으로 문이 잠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고뇌을 겪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유리창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안에 야생의 호랑이가 추위를 피하기, 고양이 똥 냄새가 나더군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타가지고, 야, 대단한데? 도약을 어디서 한 거 도대체? 도약을 해가지고 여기 한번 미끄러졌죠? 여기 한번 미끄러졌어. 그리고 여기 닫고, 여기 해가지고 이 안으로 타고 들어갔네. 에이, 그러면 나 이거 고양이 발자국 앉은 거 아니야? 이 더러운데? 치!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차량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군데군데 부식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마치 뒤에서 어떤 거대한 우주괴물이 잡아당기는 듯한, 굉장히 차가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악셀링을 해도 차가 잘 안 나가는 느낌? 발사가 안 되는 느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밟는가 동시에 대부분 발사가 돼야 되는데, 요 차량이 여기 가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굼뚫는 차들. 자, 요 친구 플러스 지금 이 희귀한 친구 하나 왔습니다. 이 친구도 원래 미담이 없었어요. 미담이 없었는데 차주분이 어떻게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죠. 난 미담이 없으면 찍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없으면 찍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스토리를 만들어준 그런 기특한 친구예요. 자, 이 친구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서류 때문에. 월 초에 여러분들 영상을 왜 못 올냐면, 제 실생활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다 보니까 밀린 서류가 한 바가지라서, 야, 아무래도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수습하다가 결국엔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그만. 잠깐만요. 자, 통화 부서가지고 제가 잠깐 자르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19금 불가의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뻥이에요. 아이고, 또 살짝 좋아하기는. 자,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저 성년이 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한테 성년 기념 뭐 선물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야, 나 깜짝 놀란 게, 저번에 제가 택시 부활차 사도 된다, 안 된다, 그거를 판가름 하면서 제 거 그랜저 HG 부활차를 사겠다고, 정말 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150명 정도가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150명 정도? 미니멈. 그래서 생각한 게, 야, 나 이거 나중에 중고차 수출 망하면, 야, 내 이미지 걸고 나 이거 중고차 팔아도 나 진짜 잘 벌리겠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진짜.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어쨌든 저 친구 저 미담이 있었고요. 요 친구는 잠깐 무슨 뒤에서 거대 우주괴물 혹은 최홍만 천하장사가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요 차량은 차주분께서 직접 인천으로 운행을 해보셨고요. 자, 앞으로 새해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이쪽으로 오는 걸 허용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너무 제가 그 굴레의 족쇄를 채워놨더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곳에 와가지고 차를 주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단호히 이곳까지 오시라고 하고요. 가는 방법은 알아서 가야 돼. 가는 방법은 제가 어떤 걸 제시할 수가 없어요. 사무실 와서 제 얼굴 한번 보고, 뭐 대부분 마스크 쓰고 있겠지만 제 얼굴 한번 보고 가시고, 저한테 또 좋은 긍정의 에너지도 한번 얻어 가시고, 두루두루 새해에는 좀 더 저의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한 제 사무실도 한번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시고. Why? What? 우리 차 샀어. 이거 바꾸는.
뭘 파킹을 했어? 차, 응, 알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이, 너 풀어. 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다양한 거를 많이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 신년서부터는 약간 지금 섭섭이 계열 분들은 이제 덜 섭섭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저, 뭐, 아이, 쿠폰 많이 와. 아이, 좋아, 좋아. 아유야, 삶에 그냥 저거, 아이, 삶에 그냥 저거야. 윤활제가 되고 있어, 지금. 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굳이 오신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는 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실내 한번 쭉 보고요. 외관 살짝 보고, 요 차량은 참고로 이 뒤에 커팅이 되어 있어요. 백판을 잘리고 요 휀다가 잘렸으니까 그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새해서부터는 약간 진행 방식을 바꿔가지고요, 약간 두서없이 진행을 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했는데, 오늘 요 영상 한번 사이즈 한번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적응이 안 된다, 이게 두서가 없다, 얘기조차도 두서가 없는데 영상 순서 자체가 두서가 없으니까 난 도저히 못 보겠어, 그러는 분들은 저에게 탄원을 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존의 패턴대로 그대로 앞에 뒤 양옆에 보고 그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고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뭐 투숙관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타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고. 뭐니 너? 야, 이 친구 왜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는 거야? 야? 너 뭐니? 새해 맞이 공중부양이니? 왜 떨어졌지?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여기 뭐 끼는 건가 보네요. 자, 들어가 봐.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네. 자, 이 뒤에는 뭐죠? 이거 정션인가요? 맞죠? 정전 스티커가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투스카니는 뭐니 뭐니 해도 스포츠카 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타시는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얌전히 타시는 분들은 전 대부분 못 봤어요. 자, 이 덜렁덜렁거리는 이렇게 제아의 종처럼 제아 주가 올려라. 뚱. 야, 이 애들 봐라. 뚱. 야, 이 임기응변의 달인 중고차 수출 박진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펜다가 올곧죠. 스팟 자국이 이쁘게 잘 상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맞죠? 여기도 스팟 자국이 이쁘게 다 상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팟. 그렇죠? 여기도 잘 닦으면 스팟 자국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차고, 이 차량에 난무사고예요, 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이 반대편은 잘 안 보여요. 지금 스팟 자국이 이미 다 사라진 상태고요. 이게 역광으로 인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잠시만요, 이 친구를 잠깐만 이용해 가지고 제 역광을 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보세요. 스팟 자국이 없죠.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있는 스팟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예 없어. 스팟 자국이 없죠. 그렇죠. 아우, 야, 손이 부들부들거리는데.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아, 잠깐만요. 야, 이거 너무 무거운데. 부들부들거려 가지고 제가 잠깐 놓쳤어요. 아우, 손 아파.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스팟 자국이 전체적으로 없는 완벽한 사고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측면에 쉽게 보면 이 측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절단되면서 이 뒤에 핸들을 다시 만든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가을에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낙엽이 있네. 겨울에 왜 낙엽이 있지? 솔나무, 뭐 침엽수, 이거 도토리 같아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같기도 하고요. 밑에는 알 수 없는 외계의 생명체의 풀이 잔뜩 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차주분께서 침인가? 여기 다 몰려있지? 여기는 지금 그간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는 퇴적물도 간간이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역시 이런 것들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 만의 매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차에 이런 게 어딨어? 아니, 신차에 사고가 어딨어? 아니, 신차에 이런 퇴적물이 어디 있냐고. 자연을 벗삼아 자연의 경관, 그리고 자연의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중고차 보는 게 어디 있어? 자, 그런 의미에서 이쯤에서 추천 누르시고요. 새해 맞이 추천입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 추천이니까 좀 과감하고 공격적이게 지금이야! 미친 듯이 눌러주세요. 자, 후면부 보도록 할게요. 아우, 이 흉물스러운 이 뒷모습을 보아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뭔가 실리콘을 덕지덕지 다시 발라놓은 것 같고,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망치질을 미친 듯이 해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전형적인 사고의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망치 같은 걸로 막 미친 듯이 뭐 두드려놓은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안 열리나? 자, 여기 보세요. 이 실리콘도 지금 전체적으로 올곧하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도 전체적으로 절단이 되면서 저렇게 용접을 해놓은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차별하세요? 지금 같이 가실 거예요? 네. 예, 그래요. 잠시만요. 자, 문을 닫고 잠시만요. 이 머피의 법칙인데? 자, 일단 잠시 제가 촬영을 좀 멈추고요. 촬영을 멈추고
잠깐만, 이 스마트 키, 사제 스마트 키가 있고요. 제가 이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좀, 뭐니, 친구야? 자, 어이, 저쪽으로, 어이, 왜 이래? 어, 핸들에서도, 이사 무슨 역, 귀국상장 소리가 지금 핸들에서 왜 이래, 이거. 친구야, 너 왜 이러니? 잠깐만요. 일단 후진으로 좀 들어가야겠어요. 지금 핸들에서 약간 1800, 1800에서 1700년도에 핸들에서 소리 나는 그 소리가 핸들에서 이렇게 나는 거지, 이거? 잠깐만요. 들리? 들리세요? 자, 일단 이 차가, 어우, 야, 이거 핸들이, 이거 노포어 아니야? 아, 지금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어이, 이거 파워, 이게 파워 핸들이 아닌가? 노파운 거야. 이거 핸들이 왜,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여러분, 들리세요? 어, 자, 일단은, 여기, 큰일 났다. 예, 형님. 어떤 차요? 아, 제 차요? 어, 제 차, 저 사무실에 있는데, 저 갈게요, 지금. 예, 알겠어요. 아, 여러분, 일단, 이런 젠장한, 일단 다시 올게요. 안녕!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도통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잠시만요. 차를 잠깐 다시 앞으로 빼도록 할게요. 차를 앞으로 잠깐만 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신이 없네. 아, 지금 제가 오늘 1월 3일날 촬영을 하는 건데, 야, 카메라가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 1월 3일까지. 와, 뭐 이것저것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자, 슬슬, 마음을 다 잡고서 확실하게 컴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와, 이거. 야, 이거 사진분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야, 이거, 운행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는, 약간, 좀 고충이 좀 느껴지는 차인데. 친구야, 안녕! 야, 이 뭐야, 이 친구,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여기 매달려 있니? 아우, 가방을 들고 있어? 아우, 이 친구, 이거, 약간 양념통닭 계열 같은데? 너 통닭 아니니? 아, 닭 같은데, 닭 아닌가? 이 또치인가? 이 또치 같이 생겼는데? 쟤는 뭐야? 얘는 뭐죠? 이 곰탱이 한 마리랑 또치가 사이좋게 친구니까 붙여줄게. 알았어, 이렇게 너네 둘이 친구 누워있어. 자, 일단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창문을 열어놔야 돼. 잠길 수가 있어. 자, 이 차량 참고로 차주분이 다시 끌게요. 정동진까지, 그 전날까지 정동진까지 새해 첫맞이 해돋이를 보러 갔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사실 없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중고차 수출 막중경이 느끼기에는 뭔가 차가 좀 이상하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네요. 이거 아유, 얼른 잘 버리셨어요. 이거 여기까지 손수 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할까요? 뭐 다 봤잖아요 우리. 아, 본넷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도, 야, 이거 너무 두서가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도우는 광이 나질 않는 무광 상태입니다. 차주분께서 이렇게 일부러 만드신 건 아니고요. 이제 도색 작업을 했는데, 이런 데 보이시죠? 도색 작업. 기존에 도색 작업을 했는데 이 광택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런 식으로 도장면 클리어면이 까이면서 무광으로 변하는 아주 좋지 못한, 즉 아주 못된 상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야, 이거 다시 한번 봐도 신기하다. 여기서 도약해가지고 딱딱 올라가지고 딱 차고, 이 안에 설마 자진 않았겠지, 이 안에서? 오, 어쨌든 신기하다. 자, 마지막으로 본네트 열어서요, 마무리하고 이쯤에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본네트도 지금 광이 안 나요, 여러분들. 광이 나지 않고요. 요 차량은 제가 바이어한테 부품용으로 팔았어요. 왜냐면 아까 그 후면 사고 있죠? 뒤쪽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부식도 있어가지고, 이게 자세히 보면 부식이 없어, 아니, 그냥 보면 부식이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이미, 세월의 흔적과 부식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도 이렇게 뭐 콕 찌그러져 있고, 뒤 핸들 쪽도 이런 식으로 뭐 부식이 발생되고요. 그냥 밑에 하단부도 이런 식으로 부식이 다 발생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딱 봤을 때, 어우, 차 깔끔한데? 그런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는, 밑에도 다 부식으로 터져 있죠. 그런 상태의 차량임을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때요? 그렇죠? 썩음 다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됐죠? 제가 이 차주분의 미담이 담긴 이런 차량 올릴 때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자칫 잘못 설레발일처럼 여러분들이 그 차주를 공격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살짝의 미담 플러스 저만의 재치를 버무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이상하게 오해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두루두루 넘길 수 있는 아량 있는 재미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추천. 자, 이쯤에서 이 기회주의자. 야, 역시 조교사수 박준규 체스리스트야. 기회를 놓치지 않아. 자, 휠하우스 굉장히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지금 이 차량은 2002년이네요. 2002년 차량이고요. 뭐 군데군데 만두꺼 있죠? 만두라고 적혀. 여러분 진짜 이거 만두예요. 어떤 분이 이게 무슨 만두야 그런데 이거 만두라고 적혀있잖아요. 만두 적혀있죠. 만두. 거짓말 치는 줄 알아요? 물론 만두로 읽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 눈에는 만두로 보여요 저게. 자, 2017년 8월 달에 새거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거 외에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이런데 좀 약간 쭈글쭈글하게 이게 왜 이렇게 쭈글쭈글거린 거지? 야, 너 왜 이렇게 쭈글쭈글거려? 이상한데? 엔진 여기 광 같은 거 그거 덮개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 된다는 것은 아, 아우, 야씨. 아우, 나 새 액땜 먹었어 지금. 여러분, 그분인가 보대. 저기 뭐 들어간다. 제가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여기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저기 보이죠? 야옹. 저놈인 것 같은데. 야옹. 저기 나왔다. 머리 있다. 저놈인 것 같은데.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잘 가. 자, 여러분 제 영상을 작년서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월초에 SM7으로 대박 마이너스 사건 난 거 기억하세요? SM7 잘못 사가지고 월초에 정말 큰 빅 마이너스를 보고 스타트를 했는데 오늘은 딱꿀밤을 아직 본데트로 거대 딱꿀밤을 한 대 맞았나요? 아, 자, 올해 개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액땜을 1월 3일서부터 했네요. 아우, 이제 야 딱밤을 때리면 어떻게 이 자식아. 자, 여러분 이쪽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볼 건 다 봤고요. 지금 이 사제는 제가 봤을 때 람보르기니 마크 아닌가요? 예?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마크죠? 윈드렉이라고 일단 적혀 있는데 정확히 무슨 마크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마셀로? 아니 몰라. 아 지금 눈 영어를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예, 사장님 수고하십시오. 예. 저 눈이 아파가지고 글씨가 작아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읽지 못하겠네요. 자, 여러분 이쪽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지금 두서가 없이 이것저것 진행을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저에게 채찍질을 좀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사실 좀 성의 없게 진행했어요. 일이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는 데는 지금 정신이 없는데 내일까지는 아마 바쁘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내일까지는 투숙한 애 적혀있죠? 이쁘게? 그 다음에 듀오HC. 자, 정동진의 정기를 받은 이 투스카니아와 함께 그리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와 함께 여러분들 올해 한 해도 2019년 올 한 해도 거대하고 육중한 긍정의 기운 미친 듯이 몸에서 똥 싸지는 듯이 마구마구 싸지르자고요.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그 어떤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웃음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 때론 진지하고 때론 육중하고 때로는 여러분들과의 과묵한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해와과 웃음 그리고 재치를 드리고 싶은 2019년에도 그런 박준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러갑니다. 항상 긍정의 기운 미친 듯이 마구마구 싸질르시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저의 이름까지 더불어 기억해 주신다면 전 올해 2009년 미친 듯이 돌진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강한 전사처럼 전사가 돌진하듯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삶 속에 긍정의 기운, 긍정의 에너지가 항상 가득가득 넘쳐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무한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오빠 동생 할배 꼰대의 사랑스러운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